저는 사당화 우려라는 말을 왜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단언적으로 말하건대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당이다. 그 점은 확고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네. 예를 들면 뭐랄까요? 불안감, 네. 의구심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또 공격일 수도 있는데 민주당은 특히 공천과 관련해서는 당원 50%, 국민 50% 경선을 원칙으로 하는 명확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과 열성 그리고 실력과 실적을 갖추고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라면 이 확고한 시스템에 의해서 당원과 국민의 판단과 선택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이 점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당화가 불가능하지요. 그거를 혹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제가 이제 여의도의 중간은 아니고 경계 지점에서 지금 이제 서 있는 상황인데 당은 본질적으로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당은 단일한 생각만 의사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이 아니라 조직이라고 하죠. 조직. 예를 들면 뭐 관료, 군대, 뭐 이런 걸 조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다른 의견을 허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당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집합체. 그래서 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배제나 아니면 투쟁의 대상이 아니고 역할 분담을 통해서 전체 효율을 높이는 소위 시너지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재원이라고 할 수 있죠. 달라야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으면 똑같은 것밖에 못 담지요. 시멘트만 모으면 시멘트 더미, 모래만 모으면 모래 더미가 되지만 모래, 시멘트, 자갈, 물을 모으면 콘크리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그중에서도 정당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 잘 활용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서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낼 호재인 것이죠. 그런데 그와 다르게 나와 다르면 내 편이 아니면 배제하거나 투쟁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죠. 정당 발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역할 분담을 적절하게 해서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최대치로 행정 또 지방 정치를 할 때 저는 인사 문제로 잡음이 나거나 싸움이 벌어진 거를 저는 느끼지 못했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진짜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는 역량에 따라서 역량이 뭐 비슷하면 가까운 사람 쓰는 게 맞죠. 그런데 다른 진영, 좀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더 역량이 있으면 그들을 쓰는 것이 성과를 내는 데도 좋고 또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데도 좋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좀 전례 없는 성과를 낸 게 있죠. 전 당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할 겁니다. 사당화 우려를 하는 것은 저는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랬으니까
이재명도 그러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재명은 다릅니다. 달랐기 때문에 다른 길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재명의 길을 가겠다. 너무 본인들 공천 걱정하지 말고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국민과 당원들이 기회를 줄 것이다. 이렇게 믿어주시길 바랍니다.